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수 외나 일당은 이 귓바망이 몇 대 때문에 모두 다 잡히게 되었었는데 그들은 각각 다른 방에 나누어서 잡히게 되었으며 일본에는 짱쥔이었었다고 합니다. 삼촌! 바로 저놈이 나를 때렸습니다. 류창은 그 짱주인을 딱 짚어냈었으며 이 경찰 대대장은 아주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는데 류창아 너 먼저 집에 돌아가라. 이 피바람이 한바탕 불어야겠는데 어딘 친구들이 보면 안 좋아. 들어가서 그 어르신한테 내 얘기 좀 잘해주고 응? 이 경찰 대대장은 경찰봉을 짱주인이 책상 앞에 꽝 하고 놓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천하의 짱주인이 찔쫄았다고 하는데 저기요 경찰 어르신 여기가 대체 어딥니까? 그리고 저 대체 무슨 죄로 이렇게 잡힌 겁니까? 무슨 죄냐고 너 이름이 뭔데? 그 갈 때 가더라도 이름이나 남기고 가나? 예? 가요? 어딜 가요? 저 짱주인인데요? 짱주인이다. 감히 내 나와바리에서 권총을 갖고 다니면서 사람을 때려? 이 빙판구역이, 이 도시가 너희네 조폭놈들이 나와바리 같니? 틀렸다. 여기는 우리 공산당이 나와바리다. 근데 너가 귓바망이를 날린 분이 누군지 아니? 바로 이거 빙판구역이 제일 높은 공산당 어르신이 아들이다 이놈아. 자, 우리 먼저 좀 맞고 시작하자. 대대장은 그 경찰봉으로 짱주인이 대가리부터 딱 하고 내리까고 보는데 그 다음부터 고문실 안에서는 짱주인이 애처로운 비명 소리가 들렸고 다른 고문실에 잡혀있던 놈들은 이 간담이 다 서늘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20분 동안이나 이 안에서 쾅쾅쾅 하고 내리까서고 그러자 짱주인은 끼익 하고 그만 기절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대대장은 문득 쾅 하고 걷어차고 나오는데 어디 보자 시간도 이미 늦었는데 좀 만만한 놈을 손 좀 봐줘서 뭐라도 건져야 되겠는데 이후 두 번째 고문실로 들어가 보니 네 링한창이었었는데 이 도끼 눈을 부릅뜨면서 쏘아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은 독종 같아 보이고 다음 고문실로 가보자. 이후 세 번째 고문실에는 쪼웨난이었었는데 죽은 명태 눈가리를 떡하니 부릅뜨고 이 더더욱 독종인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도 아니야. 이후 나와서 네 번째 고문실로 들어가니 예 사화가 멍해서 올려다보는데 사화는 아까 짱주인이 비명을 지르면서 이 얻어맞는 소리를 다 들어왔었기에 이미 찔 얼어있었다고 하는데 그래 요놈이 멍청해 보이는 게 딱이구만. 자 우리 시간도 늦었는데 좀 좋게 가보자. 대대장은 짱주인이 피로 시뻘겋게 물든 경찰봉을 사화의 앞에 쾅 하고 놓으면서 이 담배 한 다리를 꼬아 물고는 쬐스하게 묻는데 자 우리 이름부터 가볼까. 그러자 사화다 라고 대답한 게 아니겠습니까. 뭐? 사화? 여기서 싸라는 뜻은 바보라는 뜻인데 그 누가 이름에 바보 멍충이라고 짓니? 응? 진짜 이름을 대라고 진짜 이름. 그러자 사화는 또 사화? 라는데 시구 요놈 봐라 너도 좀 해보겠다는 게 뭐야 이놈아. 대대장은 경찰봉으로 그 사화의 어깨부터 쾅 하고 냅다 까는데 진짜 이름 그 신분증에 나온 진짜 이름을 대라고 이놈아. 와 그러자 사화는 막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하는데 뭐 모른다 사화는 모른다 이놈이 그래도 또 쾅쾅 내리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와 때리지 말라 사화 아프다. 네 벌써 두 명이나 걸러보네 사화 이 악마 같은 놈은 실컷 맞아도 싼데 이놈이 그대도 모르니 그대도 네 이름을 모르겠니. 사화는 그 제일 처음 이름을 묻는 데에 걸려서 10분 정도를 겁나 얻어맞았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어떻게 이놈이 정신이 나쁜 바보라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이어 대대장은 4번 고무실에서 툴툴거리면서 나오는데 때는 이미 깊은 밤 11시가 되었으며 이놈도 빨리 꺼내고 잠자고 싶었겠죠. 하지만 지금껏 두 놈이나 아작을 내는데도 아무것도 못 알아내고 힘만 뺐는데 이어 사화도 질질 끌려 나갔었고 이 경찰 대대장은 씩씩거리면서 5번 룸으로 들어가서는 도끼 눈을 부릅뜨며 묻는데 어이 너 이름이 뭐야? 그런데 말입니다. 아바아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으아! 그러자 요번에 5번 룸에서는 이 경찰 대대장이 비명 소리가 막 울려 퍼져 나오는데 아니 이건 대체 무슨 조폭 조직이냐고요 이거 뭐 한 놈이라도 정상적인 놈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라야
이 대대장은 다시 돌아가서 아까 들어갔었던 그 3번 고문실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다름 아닌 쪼웬난이 없었는데 계속하여 그의 그 죽은 명태 눈가리를 뜨고 앉아 있는데 너 아가 그 두 명이 질질 끌려나가는 걸 봤니? 너희는 오늘 이 큰 코 다친 거다 이놈들아. 감히 핑팡구여 공산당 넘버원이 아들을 때려? 너 대체 대가리가 몇 개 달리면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응? 얘기해봐라. 이름 그러자 내 조웬난이요 라고 대답하는데 니놈은 그래도 바보도 아니고 뭐 아바바도 안 하네. 그나마 정상적인 놈을 겨우 찾아내 그자차. 근데 금방 이름이 뭐라고 그 사는 지역이랑 함께 다시 한번 읊어봐라. 이어 내 난강의 조웬난이요 라고 대답하는데 조웬난이라. 오케이 조웬난이다. 어? 이 이름을 적어가던 경찰 대대장은 화들짝 놀라면서 다시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 난강의 조회난이라고? 혹시 그 난강 기차역 건달 바닥에서 노는 그 조회난이니? 그러자 외난은 이 머리를 끄덕끄덕이면서 맞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1호실에 있었던 그 짱준이란 놈이 너랑 함께 노는 그 도끼쟁이 짱준이 맞니? 그러자 외난은 또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자신이 아우라고 하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이 경찰 대대장은 머리가 띵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시절이 조웬난의 이름은 그 핑팡 구역의 경찰 대대장의 귀에까지 다 전해졌기 때문인데 그 시절은 건달 바닥에 있어야 건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경찰 계통에서도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 요즘 조폭 세계에서 어느 놈이 말썽을 부리냐 하고요. 그러면 곁에서 요즘 조폭들 하 말도 말라야. 조스가 죽으면 이 조폭 세계가 다 사라지겠는가 했더니만 이거 뭐 더 살판치고 있는데 다들 세력을 늘리겠다고 맨날 싸워대는데 이제 각 지역의 두목들이 이 점점 다 형성이 돼가고 있어. 요즘 서판구역이 왕주인과 그 숭배구역이 양뼈가 좀 잘 나가고 있지. 그런데 말이다 난강구역이 쪼웬난과 짱주인 일당이라고 있는데 이놈들은 이거 보통 조폭들처럼 안 논단다. 요즘 무턱대고 다니며 그 각 지역의 강바 무릎 꿇리고 다닌다는데 일명 강바즈들이 수확기로 불리고 있지. 근데 이놈이 건달 세계만 손봐주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는 떠올리에 경찰국 부국장이 사위를 죽였다는 게 아니겠네. 그런데도 지금 아무 일도 없이 다닌단다. 또한 전에 난강 구역이 한개 경찰서 서장을 죽였다는 소문도 있던데 이 어찌됐든 그 무시무시한 놈들과 엮이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동료 경찰들이 다들 혀를 끌끌 찼다고 하는데 근데 그러한 쪼웬난은 요 귓바망이 몇 대의 요 자그마한 죄로 잡아두었으며 이미 그 중에 두 명을 박살 내놨다? 순간 경찰 대대장은 이 담배를 쥔 손이 와들와들 떨려나섰고 이 식은땀까지 났다고 하는데 그 혹시 이 담배 한 대 드릴까? 예? 왜 나는 깜짝 놀랐는데 자신이 이름을 대자 이 경찰의 태도가 갑자기 180도로 확 변했으니 말입니다. 대대장은 외난한테 담배 한 대를 물려주고 이 불까지 붙여주고는 고문실에서 부랴부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이 자신이 경찰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뭐? 그 난강의 쪼웬난이 우리네 잡혔다고? 아니 그놈이 그놈이었다고? 아이고 그 때려 죽이지 못하는 바퀴벌레 같은 놈들이 왜 우리 쪽에 잡혔다니. 이러자 그놈한테 얘기해라. 우리 다른 사건은 관계 안 할 테니 그냥 이 류창을 귓바망이를 친 거 하고 권총을 소지한 것만 따지고 이 구치소에서 며칠만 있으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놈들이 뭐 뒷문을 쓰든지 말든지는 그놈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며칠이 지나서 류호민 어르신이 화가 좀 내려앉은 다음에 내 이야기를 좀 올려봐야 되겠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 불똥이 우리한테 튀어서 우리가 류호민이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알았니? 너 똑똑히 해라. 아 참 나도 한계 구역이 대경찰국장인데 이 위쪽 어르신이 눈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뭐야 밑에 깡패놈이 눈치도 봐야 하냐? 아 참 그 참 거지 같고 더럽네 그래. 네 그 시절이 경찰들은 힘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도 불쌍하고 이 가운데서 눈치만 힐끔힐끔 봐야 하는 극한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대장은 경찰국장님 뜻을 외난한테 모두 다 전하였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외난 측에서야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원래 잡혀 들어오게 되면은 한바탕 몽둥이 찡질부터 해줘야 되는데 제일 최소로 그거라도 면했으니 말입니다. 외난아 너 그걸 잘 알아둬야 된다. 우리는 너희 그 전에 죄명을 들춰내서 뭘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저 위쪽에 어르신이 시키는 뜻대로 구치소에서 잠깐 있다가 나오면 된다. 어? 만약 너가 사람을 찾으면 내일이라도 나갈 수 있겠지만 안 찾아도 뭐 그냥 안에서 며칠 동안 푹 쉬다 나온다고 하면 돼.
그러니 이 일은 우리 경찰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잘 알아둬야 된다. 대대장은 걱정이 돼서 또다시 외난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외난을 데리고 나가자 어라? 이 사화는 두 눈이 휘둥그레해지는데, 사화는 이미 겁나게 얻어맞아서 온몸이 통통 부어올랐고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었는데, 에? 그 자기네 두목인 쩌우엔나는 아주 깔끔하게 요 뽀송뽀송한 채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님의 형님은 안 맞았습니까? 예? 왜요? 왜 이 나와 짱주인만 겁나 얻어 터진 겁니까? 네, 왜긴 왜겠습니까? 순서를 탓해야겠죠. 웬남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일당들도 다들 뽀송뽀송한 채로 구치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때는 이미 새벽 2시가 되었었고, 그제야 새로운 수감자가 들어오자 이 안에 있던 수감자 놈들은 다들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 새로 들어온 놈이 있으니 다들 잠을 깨게 되고 차려 자세를 취해야 했으니 말입니다. 오늘 너희 방에 새로 들어온 수감자인데 잘 지내래. 이어나가려던 교도관은 아! 하면서 한마디 더 보태는데, 이 수감자는 난간 기찰기 쪼웬난이다 라고요. 그 뜻은 이놈이 쪼웬난이니 너희네 또 까불다가 얻어맞지 말고 요 조용하게 있으라는 뜻이겠는데. 예? 쪼웬난이요? 난간 구역이 강바즈 쪼웬난 형님이요? 그러자 이놈들은 이 우물쭈물하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데, 저 형님의 제가 전에까지 깜빵장이었었는데 오늘부터는 형님이 하십시오. 자 다들 박수! 이 수감자 놈들은 다들 박수를 막 쳐댔지만 웬나는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아이다 아야 내는 그들한테 관심이 없으니 이 잠이나 좀 자자. 웬나니 잠자는 쪽으로 가보자. 어라? 깜빵장이 자리에는 다른 놈이 누워있었고 그 곁에는 이놈이 심부름꾼으로 돼보이는 놈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아까 교도원이 들어왔을 때도 이 다들 발따다 일어섰는데 이놈만 계속해서 누워있었던 것도 같았는데, 이놈은 뭐지? 하지만 웬나 다가오자 이놈 또한 발따라 일어나서는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였었는데, 하하하하 난강의 강바즈 할빈 강바즈들이 수확기 쪼웬나니 반갑소. 네 양쿤이요. 이놈은 이름이 양쿤이라고 부르는데 이 어마어마한 대흑사회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전체 할빈은 거의 삼국시기처럼 이 세력이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돈이 제일 많고 이 세력이 제일 센 건 만리주라고 부르는 놈이었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수십억이 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하는 데 의하면 나중에 이 만리주가 재산이 제일 많을 때 전성시기에는 전체 할빈시를 통째로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놈이 뒷배 배경 또한 제일 위쪽에 흥룡강 성전부에까지 뻗어있는 어마어마한 조직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서의 놈이 바로 이 양쿤인데 이놈은 원래 할빈이 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치치할이 놈이었었는데 이곳 할빈으로 와서 이 강호바닥을 휘젓고 다녔다고 하는데, 만리주와 양쿤 이 두 조폭두목은 요 총명한 머리와 돈으로 흑사회 바닥에서 날아다녔으며 아직까지도 생존해 있는 두 인물인데, 뭐니 뭐니 해도 이 끝까지 살아남는 게 진짜 생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양쿤은 나중에 황금이 삼각지대에서 마약 조직에서까지 두목을 하다가 돌아온 인물인데, 하지만 중국으로 돌아온 양쿤은 중국 정부에다가 그 마약 유통 통로와 몇몇 간부들을 까발려서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하여 이놈이 전에 지은 범죄들을 싹 다 덮어두고 지금도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데, 이러한 양쿤이 이 시기에 만리주한테 당하고 구치소에 잡히게 되었으며 쪼웬난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하하하 다들 쪼웬난 하던 게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소. 할빈 흑사회 바닥에서 다들 넘버원이 만리주이고 넘버투가 나 양쿤이고 셋째가 쪼웬난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은 다루. 이 할빈이 강바즈는 바로 쪼웬난 당신이요. 사실 쪼웬난도 그러한 얘기 듣긴 들었지만 양쿤이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얼마나 듣기 좋겠습니까? 자 친구 담배나 한 대 하지. 예? 담배요? 이는 지금 구치소 안인데 담배라니. 이러한 대흑사회들은 이렇게 뒷배경이 빵빵하니까 뭐 구치소든 감방이든 어디서든 자기 집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쪼웬나니 이 담배 한 대를 빨기 시작하니 그 연기는 밖으로 나갈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걸어다니며 이 순찰하던 교도관은 그 양쿤과 함께 있으니 못 본 것처럼 해주는데, 이 양쿤과 쪼웬나는 이런저런 강호의 얘기를 좀 늘어놓다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다고 합니다. 필경 그때는 이미
이미 새벽 2시 반쯤은 되었으니 많이 피곤했겠죠. 그렇게 이 다들 잠이 들었을 때였었는데 여러분은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이 감옥이나 구치소나 밤에 잠을 잘 때도 불을 못 끄게 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불을 끄게 되면 이 안에서 여러 불법적인 일을 할까봐 였었는데 또한 매 감옥 호실 안에는 이 2시간에 한 번씩 수감자들도 서로서로 바꿔서 보초를 선다고 하는데 워낙에 이 안이 이 서로에 대한 믿음 따위가 없는 곳이니 말입니다. 그렇게 새벽 3시쯤이 되었는데 왜 나니 자꾸 이쪽으로 뒤집어 누웠다 저쪽으로 뒤집어 누웠다 계속해서 뒤집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놈이 뭐지? 꿈속에서도 지금 사람을 패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나니 이제 배를 끌어안고 끙끙 신음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왜 나나? 지금 이게 대체 뭐야? 야, 이 땀 봐라, 땀! 왜나나 괜찮니? 곁에서 누워 자고 있던 양쿤이 일어나서 왜나니 상태를 보고는 깜짝 놀랐는데 아이고야 내 배 아파서 죽을 것 같소. 왜나니 이 강한 성격이 싸내가 배를 끌어안고 신음을 하다니 대체 얼마나 아팠으면 그러겠습니까? 이어 곁에서 양쿤이 만져보니 왜나 이놈은 땀이 흠벅하게 젖을 정도로 되었었는데 이 이마는 계속해서 뜨거워났다고 하는데 어디가 아픈데? 어? 여기? 이곳은 맹장 쪽인데 맹장염인가? 너 혹시 전에 이곳이 아픈 적이 있었나? 왜 나는 이 겨우 죽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없다고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나중에 왜 나니 회억에 의하면 이때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교도관이 어디니? 빨리 오라! 사람 죽는다! 이 맹장염을 놔두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양쿤이 수족인 샤오다오가 이 철문이 철사를 쾅쾅쾅쾅 치면서 교도관을 급급히 불러왔다고 합니다. 양쿤처럼 대흑사회 두목들은 이 감옥으로 들어가도 황제가 내시를 데리고 다니듯이 시중을 들어주는 수족을 항상 데리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교도관아 빨리 오라 사람 죽는다 이것들아. 하지만 거의 20분이 지나서야 이 뚱뚱한 교도관이 옷을 절반만 걸치곤 털털거리면서 나오는데 뭐야 왜 한밤중에 잠자지 않고 지랄이야 지랄이가 어? 저기 수감자가 지금 맹장염인 것 같다 빨리 약이나 의사나 빨리 좀 데려와라. 하지만 지금 이게 이 시간이 몇 시인데 네 눈깔은 아이 보이니 이게 이 시간에 의사가 어디 있고 약이 어디 있니 버텨내라. 좀 이따가 날이 밝으면 8시가 돼서 의사가 출근하면 보자. 그렇게 교도관은 아가리를 떡 벌리고 시원하게 하품이나 해가면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왜 나는 이제 너무나도 아파서 이 뱅글뱅글 돌면서 거의 죽어가는데 약은 약대로 없고 의사는 의사대로 없고 이대로 두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는데 샤오도야 그 외나한테 그걸 좀 해줘라. 예? 그러자 샤오도는 당황해하는데 형님에 그걸로 그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냐. 저대로 놔두면 저놈이 아파서 죽는다. 되든 안 되든 마지막으로 시험이나 해봐야 하는 게 아니겠니? 이놈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약이었다고 합니다. 샤오도는 이 바지 가랭이 안에서 흰색 나는 자그마한 약봉투를 빼서는 요 흰색 나는 가루를 빼는데 이 담배 한 대를 빼서는 이 연초들을 절반을 비우고 요 안에다가 톡톡톡 넣고 불을 지피고 외난한테 주는데 외난아 쭉 빨아라 한 모금 깊게 빨아봐 좀 편해질 거다. 이게 바로 저 외난이 평생 동안 처음으로 약에 손을 댄 거고 그 뒤에부터는 뗄 수 없어서 계속해서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담배 한 대를 다 피우자 저 외난은 통증이 서서히 다 사라졌었고 이 식은 땀도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 외난이 말하기를 만약 그때 구치소 안에서 이 약을 섞은 담배 한 대가 없었더라면 무조건 아파서 죽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는 항상 양쿤과 샤오도한테 맨즈를 톡톡히 줬었으며 이놈들을 위해서 또 수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난과 양쿤은 두툼한 우정을 쌓고 있었고 날이 밝고 이튿날이 되었었는데 이 날이 밝자 그제야 류수왕은 서광한테 전화를 넣는데 이러한 부탁을 하려면 이 어르신들이 주무실 시간에 전화하면 안 되겠죠. 어르신 우리 난그 그 경찰들한테 또 잡혀 들어갔습니다. 뭐? 그러자 서광은 야 이놈들아 이제 너희들 전화를 받기도 다 무섭다야. 왜? 또 누구를 죽였니? 그러자 이번에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그냥 귓바망이 몇 대를 후려가겠는데 잡아두더라고요. 그냥 귓바망이라고? 아이고 놀랐다야.
아야, 근데 이게 뭐지? 왜 그냥 귓밥망이라 얘기를 들으니 내가 갑자기 니놈들한테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거지? 야들아, 고맙다. 어? 류쌍아, 사람을 죽이지 않아줘서 참으로 고맙다. 그러자, 에이, 괜찮습니다. 뭐, 그까짓가 갖고. 그러자, 니놈이 지금 감사를 받는 거니? 아이고, 류쌍은 실수를 했다는 걸 느끼는데. 이 일은 말 그대로 귓밥망이 몇 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나중에 류쌍이 30만 위안을 내서 해결해버렸다고 하는데. 하지만 재밌는 거는 핑팡구역의 경찰국장이 이 서광한테 위쪽의 어르신한테 20만 위안이 해결한다 해놓고서는 그중에 10만 위안을 류웨민한테 주고 자신이 10만 위안을 꿀꺽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광 역시 류쌍한테 30만 위안이라 하고 이 가운데서 10만 위안을 꿀꺽 했었고요. 사회에서 일처리라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요번에야말로 서광은 매우 기분이 좋아하는데 전화 한 통을 하니 집 두 채를 구입할 돈이 이렇게 척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왠 나는 요번 일 때문에 아주 우연하게도 하얼빈 흑사회 바닥이 넘버 2 세력인 양쿤과 친하게 되었지만 이 저희 생각에는 이는 아주 잘못된 만남 같은데. 왜냐고요? 나중에 이야기들에서 다 쭉 나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